그러니까 에이,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다행히 지금도 뿔 부르고 있어봐요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다행이다가 그때까지 그런 사랑 노래를 써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앨범에 어찌어찌 싫게 됐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꽤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. 근데 그게 이제 아내분을 위해서 만든 노래 아닙니까? 네. 결국은? 그래요. 그런데 그 노래하고 달리 첫 만남부터 이렇게 불꽃이 확 튄 사이는 아니라면서요? 아, 이제 그 저는 두 번째 만남에. 아, 첫눈에 반한 게 아니라 둘째 눈에 반한. 둘째 눈에. 독특하네요. 굉장히 친한 그 과 친구, 동기. 네. 부인의 동생이에요. 그러니까 처제인 거죠. 아. 근데 워낙 이 부부랑 친했어요. 아하. 그래서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랬다가 동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와도 되냐. 땡큐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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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땡큐죠. 감사합니다. 콜! 이게 내가 삼류야. 얘기하는 게. 아니, 누가 지나가는 동생이 언제? 어, 그럼 뭐 괜찮죠? 쉬라고 그래요. 이게, 어, 오케이! 이게, 야. 그래서 왔는데 저희도 술이 좀 취해 있었고 저랑 또 다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발레단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발레단에 있는 동생이 되니까 막 근데 딱 왔는데 저기 소개팅 좀 시켜주세요. 제가 그런 거예요. 아, 그거. 예, 아예 관심이 없는 지금 아내분한테 옷도 되게 촌스럽게 입고 와가지고 전혀 아 오케이 그럼 이제 소개팅으로 가자. 그래서 저희 그 후배랑 둘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러고서 이 부부는 이제 외국으로 가버렸어요. 아~ 친구 부부는. 그러니까 연락하기도 애매하잖아요. 그러고서 김현철 씨, 가수 김현철 씨. 아, 가수 김현철 씨. 결혼을 하는데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형수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다. 네. 너 올래? 땡큐죠. 땡큐죠. 그날 우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. 너 뭐 하니? 아버지 생신인데요. 이래 올래. 저, 어딘가요? 저, 아버지 저 급히 가볼 일이 생겼습니다. 왜냐면 그때 발레단에 계셨거든요. 그 얘기는 듣고 네. 슝! 또 갔죠. 슝! 또 갔죠. 아버님 생신은 내년에도 계시니까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슝! 가서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있는 거예요. 여기서,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. 그날, 이제 다 술 마시면서 한 명씩 떠나가고, 현철이 형도 가고, 부부도 다 가고, 저랑 그 친구랑 남았다가 그날 있었던 또 하나의 후배 있잖아요. 처음에 있었던 불러가지고 셋이서 이제 아침까지 술을 먹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. 속으로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. 아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랑 하겠구나. 그 전까지 제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거든요. 독신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이 후배도 약간 마음이 반한 거. 그 다음. 와, 나 이게 쎄는가.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후배랑 통화하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한번 대신해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. 어허. 여기서 내가 이거를 뭐 그래 이러면 진짜 세상 네. 찌질한 남자가 될 것 같아. 이건 정말 후회할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친구들이랑 맨날 술을 먹지? 그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야, 내가 어제 누굴 만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래서 고백해! 가려와, 임마! 고백해! 마셔! 이러고 집에 간 거죠. 네. 집에 갔는데 그 용기가 막 나잖아. 그렇죠. 그 밤에 전화를 했어요. 저 혹시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냐고. 그랬더니 그래요. 그러니까 보감이 있었대. 어떻게 그렇대.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. 전화를 끊었는데 이미 제가 너무 취해 있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내일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. 이 상황을.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진짜 인간이 질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노트를 앞에 있는 노트에다가 내가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내가 오케이 했다. 그리고 적어놓고 다음 날 이제 물 마시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. 탁자에 뭐가 있어? 이게 뭐지? 처음에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. 너무 취해갖고.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지 알죠? 네.
좋은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쳤어 이런 것도 있지만 다행히 이제.